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까꿍이 등딱지를 청소해 주는 날입니다. 까꿍이 자세가 상남자 같네요. 형씨, 뭐 문제 있어? 등딱지 청소해 주기 전에 간식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 까꿍이가 잘 삐져요. 까꿍이 간식? 간식 먹자. 앙! 맛있짱! 까꿍이 요즘 간식 먹을 때 손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따라 유독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간식도 먹였으니 등딱지 청소 바로 해보죠. 꼬부기 살려. 오늘 뭐하는 날이암? 까꿍이 칫솔이 왔어요. 뭐야 이거, 엄청 시원한데? 쓱쓱 쓱쓱 쓱쓱. 까꿍이가 시원한지 가만히 있네요. 등딱지에 이끼가 호. 이끼가 상당히 많네요. 거북이는 등딱지 청소를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 까꿍이는 왜 가만히 있니? 시원하니? 시원하다고. 우리 까꿍이 배딱지 청소 해줄 거예요. 배에도 이끼가 있네요. 오늘 다 닦아줄게. 이 느낌 뭐야 뭐야? 손님 시원하십니까? 시원하다. 까꿍님 요즘 살찌셨나봐요. 살이 삐져나왔네요. 겨울에는 살쪄도 땡. 진짜 시원한가봐요. 가만히 있네요. 배딱지 이끼는 잘 안 떨어지네요. 아저씨 잘 좀 해봐요. 손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저씨 좀만 더 해줘. 안됩니다. 오늘 일광욕도 하셔야 해요. 우리 까꿍이 등딱지에 이끼가 많았네요. 거북이 등딱지 청소는 정말 가끔씩 해줘야 해요. 꼬부기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까꿍이 집 가자. 우리 까꿍이 살짝 삐진 것 같군요. 고생했어요 우리 까꿍이. 간식 먹자. 잘 먹는군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